자, 이번에 야수 신스킨이 또 떠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어임 비슷한 스킨이라는데, 제네시스 나이트브링걸 야수. 나이트브링걸이 이제 어둠 인도자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제네시스가 붙은 거 보니까 강화된 약간 그런 느낌이네. 프레스티지 어둠 인도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낸거 같네요. 오. 진짜 근데 야, 멋있어. 아니, 진짜 어인인데? 소리는 일단 어인이네. 장막. 평타 일단 두손 모으고 치고. 귀환 모션? 살짝 달라요. 행동은 똑같은데, 뭐, 이펙트라든 잔상 같은 게좀 다르네. 그냥 딱 봤는데, 어둠 인도자예요, 그냥. 어둠 인도자에다가 색깔하고 약간 잔상. 그런 것만 살짝 바꾼 약간 크로마 느낌인데. 차징하면 빨개지네. 오, 멋있는데요? 약간 진룡하고 몽상룡 느낌인데? 진룡 몽상룡도 이제 비슷한데 거의 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각각이 약간 스타일 차이가 있는데, 얘도 딱 어둠 인도자 베이스긴 한데, 제가 어둠 인도자를 다른 스킨보다 훨씬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모션이 아예 바뀌거든요. 모션이나 이동, 걷는 거. 이제 죽었을 때랑 민병대 탈 때의 모습은 안 보여주는데, 아마 그것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귀환도 똑같으니까. 그냥 완전 환장하겠는데, 칼챔 덕후들은 환장할 요소인데? 야, 멋있어, 멋있어. 야, 일러스트 뭐야? 일러스트 지리는데? 완전 어인급인데요? 어인은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는 딱2024 과거형 어인이 아니라 현대형 어인. 야, 멋있어요. 지린다. 근데 이게 가격이 뭐 20만원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진짜예요, 그거? 솔직히 20만원 쉽지 않긴 한데, 저는 이제 컨텐츠용으로 어차피 뽑으면 괜찮은데, 즐기시는 일반인 분들 기준에서는 20만원 진짜 개비싸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살 가치가 있냐? 이거 이제 모르겠네요, 저는. 저는 일단 무조건 살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컨텐츠도 뽑아야 되고,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하는 야수 장인이었다? 그래도 사긴 했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일단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야, 저는 진짜 야수 하면서, 일단 어둠 인도자에서 제대로 뽕 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7년이 지났는데, 7년 동안 이제 쓸만한 스킨이 나온 게 몽상룡 진룡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뒤에, 7년 뒤에 딱 내주네요. 사는 건 무조건 사는데, 이것만 계속 쓰냐? 그건 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인게임에서 직접 사용해봐야 될것 같고, 인게임 막 타격감이나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아마 자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리뷰 마무리할 때 이제 별점. 어둠 인도자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그러면 얘도 진짜 10점. 바도 형 그냥 센스 킹왕짱인데? 뭐야? 뭐지? 딱히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게 맞아? 와, 이걸 플래치 그래? 저 진짜 깔아줄 거예요. 리듬? 리듬! 좋아요? 리듬이 너무 좋아, 그냥. 나이스! 하면 뭐야?
지금 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리뱀과 함께라면 방송 중이냐고? 이거 이블린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거 예민해서 가려야겠다. 안 하는 중. 맥가림이 그게 상관없잖아. 이런 모르잖아. 괜히 하고 있다고 하면 맵을 가려도 약간 피해의식이 생기거든 정글러들이. 그러니까 그냥 맵 가리고 안 하는 중이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하거든요 정글러들이. 우리가 막 노플이라고 하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런 거야. 와 이게 좋네? 까비 그냥 뺄걸. 무지를 생각보다 많이 세다. 리븐 상대로는 기발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극한으로 할 거면 기발이 좋아. 이속 증가로 거리 벌리는 게 좋아가지고. 아, 이거 장군 쓸걸. 포탑을 살려줌매. 살려줌매. 아니, 왜 다 와?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이게 맞아?